코스트코 영상을 자주 보지만 주로 세일 상품, 신상품 위주로 소개되죠. 막상 처음 가는 분들은 뭘 사야 하나 막막해 하셔서 준비했어요. 코스트코에서 사면 무조건 이득인 시그니처 입문템을 소개합니다. 코스트코를 알린 대표 식품 베이글. 고물가 시대에 6개에 2팩 6,980원인 가성비 끝판왕 베이커리예요. 플레인, 블루베리, 어니언 3가지 맛. 어니언은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씩 잘라서 냉동해두고요.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 180도씨 4분이면 완전 맛있게 구워져요. 요즘 핫한 대파 크림치즈 얹어 먹으면 꿀맛이에요. 베이커리 소개한 김에 두팩 머핀도 소개해요. 개인 카페에서도 이 머핀 많이 보셨죠? 코스트코예요. 이것도 두팩에 13,490원. 가성비 최고죠? 호두, 초코, 블루베리 모두 맛있어서 돌아가며 사와요. 소고는 땡스 소윤 전보 사이즈에 러핀 6개씩 넣으면 딱이에요. 단편이니까 우유, 커피, 홍차와 함께 마시면 조화롭고요. 무려 동물복지 산란입니다. 베이커리는 타마트와 비교가 안 돼요. 코스트코 가면 빵 코너는 무조건 가세요. 그 옆에 바나나도 한 송이 집어오세요. 바나나는 코스트코 노브랜드가 좋아요. 1.3kg에 2,980원. 크고 신선해서 무조건 구매하는 게 이득입니다. 실패 없는 아이템이고요. 언제나 달고 맛있어요. 냉장 코너도 가볼까요? 부추 고기 순대. 이건 웬만한 순대 맛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고기 순대라서 사이드보다는 메인 요리에 가까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쌈장 소금까지 3개씩 소분되어 있어요.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맛있고요. 사골곰탕에 넣어 순댓국으로 먹으면 완벽한 한 끼 식사예요. 이건 진짜 한번 맛보면 계속 사게 될 거예요. 간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급입니다. 코스트코 왔으면 연어도 사야죠. 가끔 팩당 3,000원, 5,000원 세일할 때 있는데요. 그럴 땐 무조건 적은 용량으로 사는 게 이득이에요. 붉은 소금으로 문질러 닦아내면 육근거림이 사라져요. 잘라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연어회, 연어장, 스테이크로 즐겨요. 요즘 연어 솥밥도 많이 드시잖아요. 필렛 하나 사다 놓으면 근사한 메뉴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져요. 괜히 코스트코 시그니처가 아니에요. 소불고기 빠지면 서운해요. 양념된 소불고기가 가득. 어쩜 이렇게 국물 없이 채소 없이 고기만 꽉 채웠는지. 돈 아깝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사오면 대략 땡스 소윤 용기로 4개 정도 나와요. 하나는 냉장으로, 3개는 냉동으로 쟁여두면 완전 든든합니다. 채소 넣어서 불고기, 육수 넣어서 불고기 전골, 빵 사이에 넣어서
불고기 샌드위치 등 활용도가 좋아서 쟁여템으로 추천해요. 마트 장 보고 지쳐서 막상 배달음식 시키시는 분 계세요? 저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마트에서 집에 오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도 사와요. 자주 이용하는 테스톱 새우 펜네입니다. 크림 소스에 펜네 파스타, 치즈 잔뜩, 큰 새우가 왕창 들어있어요. 4-5인분 용량이고 정말 꾸덕하고 맛있어요. 오븐 또는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데우세요. 에어프라이어는 비추고요. 차라리 전자레인지 7분이 좋아요.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가성비 좋은 코스트코 부채살. 크고 두꺼워서 스테이크용으로 좋고요. 카레에 넣고 갈아서 미트볼도 만들어 먹어요. 핏물 닦고 올리브유 발라서 하나씩 소분해요.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해두면 한 달이 편하거든요. 코스트코는 빵, 고기가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고기가 정말 좋아요. 냉동새우도 코스트코 필수템이에요. 사이즈별로 나뉘어져 있고 가격이 참 괜찮거든요. 그래서 세일하는 걸 주로 사는데 오늘은 붉은 새우 이지필이 세일 중이네요. 냉동이지만 물에 담가두면 빠르게 해동되고요. 껍질이 있지만 이름처럼 쉽게 벗겨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냉동새우와 다르게 달큰한 맛이 더 강해요. 맛있습니다. 크기가 커서 파스타, 볶음밥뿐만 아니라 그대로 쪄서 먹어도 맛있어요. 탱글한 식감도 최고고요. 코스트코 베이커리가 유명한 데는 유제품의 영향도 있어요. 동물복지라니 정말 저렴합니다. 온라인에서 무항생제라고 해서 비싸게 샀는데 난각번호 4번이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코스트코는 1번 또는 2번입니다. 품질 좋은 계란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가끔은 1인 1판에 제한이 있기도 한 제품이에요. 계란 안 먹는 집은 없으니까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구입하세요. 커클랜드 버터는 두 가지.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이 인기쟁이에요. 근데 제 입맛에는 너무 짜요. 1년 전쯤 새로 나온 뉴질랜드 목초 버터. 이걸 추천해요. 227g 4개로 소분되어 있고 가염이지만 저염 느낌이에요. 1.4%의 정제소금 함유로 풍미만 더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더 고소하고 신선하게 느껴져요. 빵에 발라 먹으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설탕,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착즙 100% 돈시몬 오렌지 주스. 과채즙 95% 이상만 표기 가능한 과채주스고요. 설탕 없이도 달콤한 편이라서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은근히 라면 커피믹스 저렴한 거 아세요? 온라인보다 싸요. 박스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 정도는 소비 가능하다면 이것도 코스트코를 이용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